그러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창조과학적인 연구가 전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에 이런 이론들이 결국은 그런 많은 진화론자들이 내세웠던 이런 화석을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죠. 타협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화석. 그래서 갭 테오리.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이런 지질학적인 갭 테오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창조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재창조의 장점을 또 신학자들 주장하죠. 뭐냐면은 이 영적인 존재, 천사의 창조, 루시퍼의 타락,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사야 10장에 말하고 있지만은 그걸 그럼 그런 영적인 존재 언제 하나님이 다 그것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나 이런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언제 창조했느냐 이게요. 6일간 창조의 창세기 안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존재도 바로 그 이전에 처음 창조했을 때 그리고 모든 생물과 사람은 다 멸하셨을 때 그때 그 이전에 처음 창조했을 때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그때 창조한 것이다. 막 이런 것을 해석하는데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덧붙여 가지고 이런 과학자들과 그 보충을 해서 이런 재창조설을 또 주장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이론이에요. 지질학적인 연대 측정 자체가 진화론의 틀 속에 연대 측정 자체의 엄청난 오차와 가설과 정확한 지구 연대는 45억년인지 만년인지 100만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재섰다 이게. 그 때문에 이런 정확치 않은 그러나 오래된 45억 년이라 뭐 450억 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률적으로 자연 발생의 확률이 떨어진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데요. 길수록 좋죠. 45억 년보다 더 길 수만 있다면 더 좋죠. 아마 다른 연대 측정 방법이 더 길게 우라늄보다 더 긴 연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더 진화론자들은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모델에서는 그런 긴 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6일 아니라 6초에라도 모든 생물을 창조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6일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연대와 우리가 타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대 측정에 그런 모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화석? 모든 화석학적으로 중간화석이 없다. 이것은 정설이에요. 1980년 이후에 진화론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호플 몬스터 테오리 단속 평형설이 그 뒤에 나온 새로운 진화설이 아닙니까? 왜? 중간화석이 없으니까. 진화론자들 자신도 지난 모든 화석들이 중간화석이 아니라는데 아니 그런 것이 중간화석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갭을 우리가 타협 안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창조설도 결국은 여기에 근거한 재창조설도 우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이론은 뭐냐면은 바로 Day Age Theory라는 거예요. 다 관련된 얘기지만 Day Age Theory. 즉 무슨 의미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하셨다.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루. 이 하루가 뭐냐 이게. 히브리어는 이 하루를 요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죠. 요음이라는 이런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음. 요음이라는. 그래서 이거와 역시 연계된 아무튼 지구연대는 뭔가 이런 지질학자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성경적인 이런 연마 차이가 많으니까 특히 연대 문제를 좀 타협하려는 이런 각가지 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요음이라는 하루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사용한 그런 히브리어에 착안을 한 거예요. 요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24-hour day라고 하루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 일부 이 요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long period, 하루가 아니라 긴 어떤 기간을 말할 때에도 요미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대부분은 다 요미 24시간 하루에.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예외적인 일부 요미라는 단어가 쓰인 것 때문에 바로 요미라고도 말하고 이 데이를 24시간이 아니라 long period, 하나의 age로 보자 이거예요. age, 기간으로 보자 이거야. 긴 기간으로.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연대 문제와 지질학적인 이런 설명과 뭔가 맞추기 위해서. 게다가 우주는 천문학자들은 한 200 내지 250억 년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실제로 200억 광년 떨어진 그런 별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억 광, 200억 년 전에 그 별은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창조과학에서? 실제로 200억 광년 떨어진 별이 지금 지구상에 빛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건 그 별은 지구에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별을 볼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200억 광년 전에 200억 년 전에 그 별을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는데 200억 년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즉 하나님을 그 배제한 이런 물리학의 논리로 볼 때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주는 200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알고 나면 그 설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밤과 낮을 주관하는 광채를 넷째 날에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늘과 물에 사는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즉 육상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6일 날 창조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그 빛이 지구상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기다려야만 한다면 아담이 그 별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한다면 이틀 동안에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광명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200억 광년짜리 별은 뭐 200억 년 동안 볼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가까운 별인 하다못해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인 그 뭐 한 그 1광년짜리만 보려고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별이 그제서 1년 뒤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깜깜하게 창조해 놓고는 야 내가 많이 별을 만들었는데 너 그거 다 보려면은 죽어도 몇백억 년을 기다려야 다 볼 수 있다. 그럼 죽고 나서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고는 깜깜하게 만드는 거로 야 너는 네가 볼 별은 몇 개밖에 안 돼. 네가 몇 년 살 동안 네 후손들이 대두려가지고 21세기가 되면 그제서 200억 광년짜리가 들어올 테니까 그걸 볼 것이고 그렇게 만드시겠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창조를 안 하셨어요. 이미 200억 광년이든 1광년 떨어졌던 먼 별을 만드시고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다 보고 즐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200억 년짜리 빛이 지구에 당도하는데 지금은 200억 년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별을 창조하신 것 동시에 이별을 볼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아, 그게 간단하죠. 그다음에 눈에서 별의 빛을 쫙 깔아가지고 바로 눈에 들어오는 별을 쭉 만드셔서 그 별을 만들어서 그 별에서 빛이 나오게 하면 될까요? 아,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무에서 빛을 만드시고 에너지를 만드시고 광명체를 무에서 만드신 분이 아 그까지 별에서 200억 광년이나 300억 광년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그거 보이게 못 만들 하나님 같으면 창조자도 아니시죠. 그러나 과학에서는 그런 신을, 그런 창조자를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죠. 전혀 창조의 하나님에게는 성경에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뭐 긴 기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일부, 특히 일부 성경에서 요괴나 같은 용어를 긴 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하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보세요. 저녁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니 뭐 하나님께서 긴 기간에 걸려서 창조해놓고는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부 과학자들은 또 좋다 이게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요. 자 태양이 있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24시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24hour day 같은 요미지만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해가 있으니까 하루의 개념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은 하루다. 그러나 아니 해가 없는데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요미, 긴 기간일 수밖에 없다. 태양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래서 첫째 날은 뭐 45억 년 전에부터 뭐 생물이 처음 지층에서 발견되는 13억 년 전까지 시생대 지층을 말하고 둘째 날은 뭐 자기 멋대로 갔다가 막 요음도 뭐 몇십억 년에 몇억 년에 뭐 심지어 건국대학의 초창기 우리 창조학회도 같이 활동을 했었죠. 주영훈 박사 같은 경우는 6위를 45억 년에 지질학에서 말하는 그 지층 연대와 딱 맞춰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생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오르도비스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페룸기 뭐 하면서 석탄기 뭐 다 나누고 있죠. 그렇게 나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 있어야 24시간의 개념이 생겨나요. 하루가 뭡니까? 지금이야 물론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해가 뜨고 짐에 따라 하루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24시간이 뭐예요? 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구가 해 없이도 지구가 한 바퀴 차전하면 24시간인 거예요. 그게 하루예요. 아니 사람 만들기 전에 다른 거 해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스핀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뭐 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인간만 창조하기도 전인데 하루 둘째 셋째 그거 구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돌려놓으시고 그건 전혀 하루의 개념이라는 것이 태양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자전하게 하신 그 이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의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태양과도 관계없고 사람 너무 인간 중심으로 또 이런 인간적인 이런 이론과 이런 진화론적인 해석과 타협하고 뭔가 이렇게 중용을 취해보려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데이에이지 테오리 이런 요미라는 물론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나오면은 Theistic Evolution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얘기죠. 유신론적 진화. 이것은 뭐냐면 지질학적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진화론과 타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특히 이 신학이 먼저 이런 거를
빨리 답 써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가 그야말로 퇴락하기 시작하는 제일 먼저 시작은 신학자들이 이 머리가 발달한 성경을 정말 신앙과 믿음의 확신과 삶을 통하여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로 요리 짜내고 저리 짜내고 뭔가 남보다 성경을 좀 새롭게 뭐 해석하고 논문 쓰고 뭐 이러려고 막 기도 안 하고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하던 게 깨끗해가지고 만들어낸 기발한 이론에서 신학이 먼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신학에서 교역자들 양성을 그렇게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자유주의에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문 닫기 시작. 아, 유럽의 교회 뭐 다 거대한 공룡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번창했던 막 어마어마한 뭐 캐티드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이걸 미국이 그대로 따라가죠. 미국의 90%의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데이스틱 에볼루션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의 영감서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90%의 신학교가 그래요. 그걸 모르고 한국에 내로나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아,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린스턴을 나와야 신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고 프린스턴이요?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요?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웨스트민스터 40%의 교수들이 성경의 영감서를 합니다. 술, 담배를 해요. 40%가 교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막 뛰어나고 페이트. 뭐. 그렇잖아요. 순서를 보면 알잖아요. 하버드가 자유와 물결에 휩쓸리게 되니까 예일이 나오고 예일이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프린스턴이 나오고 프린스턴이 막 리버럴하고 변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프린스턴에서 페이트 신학교가 나오고 페이트가 또 자유주의로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개 그레이스라는 신학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쪽으로 가고 한국도 이미 뭐 감시는 데이스틱 에볼루션 가시죠. 우리나라도 감리교 신학교는 감리교 목사님 계십니까? 이거 배우셨죠? 데이스틱 에볼루션. 장신의 상당수 강나루 장신은 상당수의 교수가 데이스틱 에볼루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합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 문제. 이미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넘어갔고, 목사들이 그걸 배우고 오면, 아니, 뭐 하겠어요. 창조과학에서 이런 목사님들에게 후원을 받고 이러려고 우리 간사님들이 다 편집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진화론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회신을 했는데 실제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역시 왜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이게 뭐냐? 100% 진화론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진화론을 100% 수용합니다. 100%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에서는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 자체가 과학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엉터리라고 그러는데도 진화론을 그대로 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istic evolution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진화론자들조차도 웃는 이론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왜? 진화론은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없이 우연히 저절로 메탄암모니아수소 이런 화학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코아 세르게이트를 거쳐서 최초의 생명계 여기서부터 다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무슨지 그걸 만들었다 그러냐 이게. 신이 왜 그렇게 만들어? 신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성립이 되면 atheistic creationism, 무신론적 창조론도 있어야 돼요. 무신론적 창조론. 말이 됩니까? 무신론적 창조론. 더 나아가면은 캄캄한 빛. 말이 됩니까? 캄캄한 빛. 환한 어두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고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Theistic Evolution이라는 것 자체가.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먼지 속에서, 공기 속에서 뭐 어디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가장 고등하고 인생이 가장 나중에 진화됐다고 말하는 종자식물, 꽃피는 식물, 과목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기 이전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과목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가장 고등한 식물들을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진화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런 해괴한 이론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과학과 마찰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 가장 훌륭한 그런 신학적인 대안인 것처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리 다 물려들고 이게 하도 답답하고 심하니까 일부 조금 나은 사람들이 조금 이보다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progressive 이전에 evolution이라는 걸 쓰기 싫으니까 creationism이란 말 점진적 창조론 progressive creationism 왜? 진화론에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화론의 theistic evolution이에요. theistic은 없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이 그러면 신 없이 어떻게 진화됐느냐? 이렇게 고등한 생물까지 다양한 종류로 프로그레시브하게 evolution 됐다는 얘기예요. 즉, atheistic evolution.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곧 progressive evolution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프로그레시브 창조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낫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나을 게 뭐 있어요? 거기가 거기죠. 즉 이것은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그 문제점들을 바로 성경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류에서부터 고생대 중생대에 넘어오고 양서류 중생대에 와서 파충류가 진화되나 보다. 진화론적 주장이면은 그리고 신생대 이때 와가지고 이제 포유류가 이렇게 진화. 물론 이 사이에 조류가 먼저 나오지만. 근데 이게 진화론에서는 어류가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아래서부터 개구리나 공룡이나 파충류나 이런 것들의 탁 튀어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아, 개구리가 새끼를 낳는 올챙이 속에서 뱀이 생겨나왔다면 누가 믿겠어요? 파충류가 나왔다면. 물고기가 알을 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튀어나왔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왔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은 수천만 년, 수억 년을 거쳐서 프로그레스에 바하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연에 선택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돌연변이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지느러미가 서서 육상동물로 적응해서 진화되어 결국은 개구리와 같은 네 다리로 그것도 수억 년을 거쳐서 서서 점진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류 안에서 진화론자들이 말한 다양한 어류가 존재하고 파충류 안에도 다양한 파충류가 존재하는데 점진적으로 진화됐다고는 말하는데 어류에서부터 양서류나 파충류로 가는 지느러미가 다리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전혀 화석이 안 보여준다고요. 그럼 갑자기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가 막 나와요. 갑자기 중생대 파충류 공룡에서부터 말기에 시조새 같은 조류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생대 와가지고 이런 포유동물에 그리고는 신생대 말에 오면은 막 사람과 유사한 그러한 화석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화된 게 어떻게 화석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없이 점진적으로 변화로 해야 설명이 가능한데 실제로 화석은 생물들은 점진적으로 변해온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에 필요하겠다. 진화로 설명이 안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공룡이 새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화석은 중생대 말에 주라기층에 가면 시조새 이런 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공룡이 앞다리가 날개가 변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진화됐다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만 가면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 고생대 말에 물고기에서부터 육상동물로 탁 진화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그때 창조의 능력으로 탁 나오게 하셨고 중생대 말에 파충류가 이거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화돼서 나왔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대 말에 공룡과 이런 수많은 파충류들 중에서 160종 정도가 화석으로 발견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조새 같은 초기 조류나 이런 것들이 탁 나올 때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벌써 그때 탁 창조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류 안에서 다양한 진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창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모델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맹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타협하고 뭐 훌륭한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진화론 자체가 어떻게 해요?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화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왜? 화석이 없으니까. 이런 창조과학을 창조학, 창조론자라고 그러지만 진화론의 뒷바라지만 하면 이런 모델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진화론자들은 너 무신론으로 진화를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프로그레시브 진화로 증거가 없으니까 뭐 신이 창조했다 웃겨서 하지 마라. 신이 어디냐 이게. 그럼 어떻게 진화는 갑작스럽게 진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괴물과 같이 나타난다. 그것을 요즘에 단속 평형설이라 평형이 유전자 풀이 병형이 깨지면서 갑작스럽게 즉 돌연변이가 지금은 쭉쭉쭉쭉 일어나가지고 공룡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돌연변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공룡 안에 새가 되지 않고 공룡이지만 그러한 진화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풍선이 막 커지듯이 점점점점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풍선은 풍선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압력이 너무 세지면 진화의 그런 변화의 압력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는 풍선이 팡 터지면 더 이상 풍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태의 풍선 조각이 널리는 거죠. 바로 진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공룡이 진화하고 돌연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팍 이 공룡의 유전자 풀이 팍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팍 터지기 전까지는 공룡이에요. 중생된 주라기 때까지. 그러나 말기에 와가지고는 풍선이 터지듯이 더 이상 그 진화의 스트레스를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팍 해가지고 유전자 풀이 커져가지고는
막 랜덤하게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형태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새도 나타나고 막 조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간화석이 없다. 점진적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1980년 바로 시카고 학회에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하버드의 지질학 교수가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글리 몰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바로 그 이론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래? 아니, 참으로 이러한 인간의 과학적 이론과 이런 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 몰라요. 왜? 과학은 책임이 없어요. 왜? 과학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요. 책임이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뒷받침하는 화석적인 뒷받침의 증거가 없으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과학자는 글리 몰리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하고 이러한 과학을 우리가 이론을 따가지고는 이러한 타협책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아주 미련한 행동인지 우리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를 짓기 이전이든 이후든 창세기 1장에 하루는 24-hour day, 지금과 똑같은 24시간 하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갭은 없다고 믿고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프로그레시비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갭 테오리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보수 그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느냐,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갭 테오리 대신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모리스. 헨리 모리스하고 스키너. 스키너. 우선, 특히 창세기 갭을 믿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갭 테오리나 그 재창조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거는 창조된 거지, 그 이전의 창조를 1장 1절이라고 말하지만 스키너 같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봐요. 인트로덕션이다. 인트로덕션이다. 그래서 즉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2절에 흑암이 있고 모든 것이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의 운행을 하시면서 그리고는 먼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을 물 가운데 만드시고 셋째 날에 식물계, 넷째 날에 광명체, 다섯째 날에 물과 하늘의 생명체, 여섯째 날에 육상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1절은 대전제다. 언제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전제고 저도 뭐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전제. 그러나 이 존 모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은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천지 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골고루 창조를 하시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은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지의 허공과 이러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도 지구에 있는 그 후에 이제 구체적인 재료들은 참 말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생물을 만드시고 뭐 이런 물을 언제 만드셨는지 이것도 말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 샤마이 하 아레츠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지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무튼 그거를 허공에다 매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엽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하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해도 갖다 거시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만들고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서비스, 기본 재료, 기본 물질을 기본 재료의 창조를 말한 것이다. 1장 1절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의 창조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창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천지로 대표해서 표시한 것이다. 헬미 모리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그럴듯한 설명이고, 뭐 두 이론, 어느 이론 설명을 하든지, 뭐 현재 이 보수 신학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는 있지만, 대개 이 두 사람이 거의 크게 그 무리 없이 현재 정통 기독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신학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 무난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그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성경적으로 어느 이론이 되든 뭐 그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미 설명드린 이론들은 어떤 현재 주 원인은 이런 학설의 주 배경은 바로 이런 진화론적인 지질학적인 이런 이론들과 타협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지금은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설명이고 또 진화론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변해된 과거의 이론들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출판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적고 그러는데 훨씬 그 오버헤드로 보여드리면서 휙휙 지나가는 것보다는 더 좀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원하시면 잠깐 그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주 앞에 또 신실한 말씀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킴이들로 살아가고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놓고 교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타협 없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주님이 오는 날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